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수원수목 공동체가 지난 한 주 동안 홍해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어떤 홍해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아래서 능히 갈라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누구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지켜지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서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 뵙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충만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안에도 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완전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한 천사가 와서 이 일을 끝내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 상을 탈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가, 아니면 건설 담당자, 아니면 벌목꾼, 아니면 금과 쇠 혹은 놋과 유리를 가공하는 장인 등등 사람들이 서로 누가 그 상을 받을까 궁금했습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가 발표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차림새의 한 시골 할머니에게 그 상이 수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매일같이 석수에게 꼭 필요한 대리석을 나르는 황소에게 마른 풀을 가져다가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그녀는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전 우리 선도님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그릇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몰아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당장에 이루시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 앞에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억지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길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어린 나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 끌고 오게 하시는데요.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은요 어느 마을에 나귀가 메어 있는지 나귀의 위치를 아셨고 또 그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는 나귀의 상태도 아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뭐라고 질문할 것인지도 아시고 그 답도 주셨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나귀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 나귀의 주인들이 뭐라고 말할지 뭐라고 답하면 일이 마무리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시라고요? 나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짐승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신 까닭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 메시아시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동안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묶여있는 남의 나귀를 주인의 허락 없이 풀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차 문 딱 열고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리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고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행하자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를 답하죠. 주가 쓰시겠다. 우리 본문의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원래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예수님과 아는 사이였는지 그들이 숨어 있었던 무명의 제자였던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 하나에 기꺼이 어린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그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쓰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나귀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이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주가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새끼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면서 스가랴 말씀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스가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아,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자. 그래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탁 태운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막 펼쳐놨습니다. 일종의 레드카펫이 펼쳐진 겁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가에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분위기가 막 고조되었어요.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며 반응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빼앗겼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길을 바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얘들아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대속제물로 나 자신을 바치기 위하여 온 것이란다. 나를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뭔가 스토리가 맞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그냥 받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록 잘못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찬송하긴 했지만 그들이 찬송한 내용만큼은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섬기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뜨겁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아적 찬양을 당장에 중단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 불렀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본문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이걸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나름대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에 나름대로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거라고 말하십니다. 본문의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길가의 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은 생명 없는 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우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부정해도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은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왕이심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일을 주님이 귀히 쓰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어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수도 있으셨고, 아니면 크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태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이 되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이나 마차를 탄 전쟁의 왕이 아니라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증거할 것인가?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고 동참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어린 나귀는 무엇일까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는 것 같은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 이름도 남기지 못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별로 이름나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기를 바라며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송하세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술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예배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여, 나를 예배의 도구로 쓰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찬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소서. 나의 왕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날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예배의 도구로 쓰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예배의
나의 몸과 영혼을 찬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소서 나의 받아주소서. 주 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주께 예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믿고 맡기면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송의 제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왕 중의 왕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찬송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